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많이 불편했었는데 혜선이가 정말 의학적으로 정말 설명하기가 어려운 아직까지는 어떤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.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. 꽤 되게 아주 드문 케이스로 그 두 학생의 그 증례를 묶어서 그 학술대에 보고도 했었거든요. 체육 시간에 마음대로 안 걸어지니까 더 힘들고. 그러다. 아니, 혜선이가. 네. 어디 있어? 얼마 안 가서 휴식? 걸렸어, 말해. 화장실. 어? 화장실이요. 화장실? 제어가 잘 안 된대요, 배뇨기관이.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항아리에 100%를 처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50%의 반에 반에 반도 안 돼서 조금만 차도 빠지고 조금만 차도 빠지고. 더 뭐 검사를 하지 않아도 아마 특별 이상은 없을 거로 생각이 들고. 혜선이가 그렇게 많이 마음에 그런 게 기분만 언짢지 않으면은 한번 그 정신과 검사를 받아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. 안녕 혜선아, 갑작스런 편지에 놀랄 거라고 예상돼. 내가 너의 다리, 너가 내 다리인 듯이 항상 나 때문인 것 같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해. 다리는 우리가 언제나 항상 걸어왔듯이 똑같이 걸어가면 돼. 사람들이 욕해도 비웃어도 우리 몰라서 그런 거야. 아 하면서 웃어 넘기자. 그러고 우리 서로 아프지 말고 많은 것을 하자. 쉬기. 집에 무조건 이 집 어디 조금 돼. 가서 힘도 좋단 얘기야. 그 보통 그게 힘든 게 아니야. 힘들어도 내가 하잖아.
정신과 가서 심리치료 받아야 되는데. 헬스장한테만 신경 쓸 순 없으니까 애기 아빠가 또 저렇게 되면 애기 아빠한테도 신경 써야지.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많이 외로워 보였어요. 그래서 제가 엄마 같은 친구가 되고 싶어서 아기가 아플 때 엄마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랑 비슷해요. 유대가 깊으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현상이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죄책감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. 지금 혜선이가 보이는 증상을 따라한다라고 절대로 볼 수 없는 게, 그렇게 만약 따라하는 것이라면 그런 다리가 이렇게 경직되는 것 외에 다른 증상들까지 그렇게 다 긴밀하게 따라할 수가 없거든요. 그 생리적인 작용이기 때문에. 근데 지금 혜선이가 그런 무의식적 심리적 이유로 해서 그런 증상을 자기가 진짜 경험하게 되는 거죠. 만약에 둘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것도 방법인가요? 그거는 제 생각에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친구와의 그런 어떤 이별의 가능성 자체가 아이한테는 되게 공포를 줬고, 그렇게 한다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죠. 혜선이가 빨리 고쳤으면 좋겠어요. 다리 원래대로 돌아와서 마음의 안정도 찾고 똑바로 걸었으면 좋겠어요. 연선이가 더 나빠지지 않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. 연선이랑 함께.